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오정희 작가의 소설집 가을 여자에 수록된 짧은 이야기 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짧은 이야기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건들이나 휙 스쳐간 단상, 이미지, 때로는 한 편의 긴 소설을 위한 스케치라고 작가는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가을 여자 지연이 오정희 치통 아내는 열어보나 마나 내용물이 뻔한 옷장을 또다시 여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벌써 서너 번째이니 내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종일 어떠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까짓거 눈 딱 감고 한벌 사입지 그래? 할부로 끊어내면 되잖아. 보다 못해 내가 한마디 했다. 말이 한벌이지 요새 옷값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10,000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천차만별인데 나이 들수록 옷은 제대로 갖춰 입으랬다고 싸구려는 금방 티가 나요. 젊은 애들이야 아무걸 걸쳐도 어울리지만 당신에게 이제 젊음의 빛은 사라졌다 해도 푹 익은 중년의 맛, 인품의 빛이 있잖소. 재작년엔가 명옥이 결혼식 때 입었던 그 한복이 점잖고 품이 있더구먼. 슬며시 미안해지는 마음에 농담으로 눈치렸는데 아내가 즉각 응사했다. 막내 아씨 결혼식은 4년 전 일이에요. 그 한복은 벌써 유행이 지나 노인네들 옷걸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엔 아래 위를 다른 색으로 맞춰 입는다고요. 한복은 거추장스럽고 잘못하면 촌스러워서 모피쇼를 둘러야 모양이 나지. 한복도 유행이 있나 모를 일이군. 하긴 남의 결혼식에서 치마저고리 색깔을 달리한 짝짝이 한복으로 입은 여자들을 흔히 보았던 기억이 있었다. 옛날 기생들이나 입는 것으로 알았던 울긋불긋한 옷들이 내 눈에 조금 기이해 보이긴 했다. 사주가 베푸는 송년회 겸 신년맞이 부부동반 파티는 사흘 남았다. 침묵과 단합을 위해 또 1년간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간부급 이하 말단까지 전 사원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아내에게 이건 왕자님의 무도회가 아니고 가족적 분위기의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일 뿐이라고 역설했건만 아내는 입고 갈 옷이 없다는 이유로 한숨을 쉬시고 내리시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좀 해 입으라고 주변물이 없긴. 나는 혀를 찼지만 그건 역시 헛선심 말노름이란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아내가 꼼꼼히 적는 가계부에는 물론 피복비 난이 있지만 그것은 속내이나 아이들 옷, 양말 따위를 위한 것이지 아내의 나들이 옷 구입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집 사고 3년은 다리를 못 편다더니 우리 집 사정이 딱 그랬다. 지난 봄, 비록 도심지까지 전철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이긴 하지만 당당히 특별시 주민으로 공인되는 변두리에 대지 50평, 건평 23평의 집을 마련한 것은 결혼 10년 만의 일이었다. 다달이 꺼나가야 하는 은행 융자금, 빚을 갚기 위한 적금 붓기, 미리 탄 갯돈의 불입 등 당연히 앞으로 많은 세월을 나와 아내의 피나는 근금 절약을 요구하는 것들이었지만 이사 온 첫날 이방저방 열어보고 발을 쿵쿵 구르다가 종래 마루에 발랑 누워보며 이게 진짜 우리 집이지?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를 테야? 라던 아이들처럼 나 역시 큰 대자로 드러누워 한바탕 큰 소리로 허허 웃고 싶지 않았던가. 아무래도 언니한테 부탁해야 할까봐.
아내가 한숨을 쉬며 장롱문을 닫았다. 나는 불현듯 입맛이 있어서 간도 송년회 안 가면 그만이지 난 그날 이가 아플 예정이야.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내는 내 말을 들은 채 하지 않고 고시랑고시랑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뚱뚱해져서 언니 옷 빌려 입기도 쉽지 않아요. 언니는 적절히 다이어트하고 헬스클럽도 다녀서 처녀처럼 날씬해지는데 난 식구들이 남긴 음식 아까워 죄다 걷어먹고 궁상살 지우지 허구한 날 빨래끌이 치대느라 팔뚝은 레슬링 선수 같고 난들 옷 빌려 입는 게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요? 언니네 시어머니나 다 큰 조카들 보기도 민망하고 나이 들어가니 자꾸 구차한 생각만 들어. 먼저번 동상에 가느라고 언니 투피스를 빌려 입고 나오는데 언니네 시어머니가 예전에 나무 옷 입으면 억울한 누명 쓴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세상에서야 뭐에 어떻겠어요? 하시는데 낯이 뜨거워 혼났어. 어떤 사람들은 다급할 땐 세탁소에서 남이 맡긴 옷을 빌려 입는다지만 그런 짓이야 어떻게. 말은 그래도 아내는 외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처형의 옷 신세를 지는 눈치였다. 퍽 오래된 허름한 고르된 바지 차림으로 아이를 업고 나갔던 시내에서 여고 동상을 만났고 뒤에 그녀가 동상 모임에서 했다는 말. 그 못쟁이가 글쎄 생활이라는 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라는 말을 전해 들은 뒤로 아내는 절대 허술하고 초라한 차림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다. 대학 시절 소문난 멋쟁이였던 아내의 자존심과 숨은 허영심에 치명타를 입었던 것일까. 이런 아내를 두고 나무 것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일은 천박한 짓이라거나 생활에 정직해야 한다거나 중요한 것은 외면보다 내면의 빛이라는 말로 비난할 생각은 없다. 보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것은 비난받을 수 없는 본능이고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과 역할에 묶여 속절없이 팍팍한 살림꾼으로 나이 들어가는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몫의 기쁨인 것이다. 나 자신은 좋은 옷 입는 일을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설사 형편이 훨씬 나아진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비싼 옷을 아내에게 사줄 리 없다. 또한 돼지 발톱처럼 야물고 생활에 밝은 아내가 분수에 넘친 사치와 낭비를 할 리 없다는 계산이 아내의 안쓰러운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건지도 몰랐다. 결국 아내는 처형에게서 옷을 빌기로 해서 나는 치통 아를 예정을 취소하고 송년 모임에 가게 되었다. 미리 옷을 갖다 놓았으면 좋으련만 굳이 자기 손으로 입히고 모양을 보아야 한다는 처형의 주장으로 초저녁에 집을 나서서 그녀의 집으로 갔다. 생활이 부유한 처형은 옷 입는 것이 취미라고 스스로 말하듯 옷이 많고 패션 감각이 까다로웠다. 엊그제 크리스마스 파티에 딱 한 번 입었던 옷을 빌려주겠노라고 큰 마음을 썼다. 처형보다 한 치수쯤 허리가 굵은 아내는 아침부터 굶어 허리가 접힐 듯 하다고 퀭한 눈으로 내내 즐거운 푸념을 늘어놓았다. 아내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처형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고 나는 사돈어른과 수인사를 나누면서 낯이 뜨거웠다. 마누라 옷 한 벌도 못해주는 변변찮은 사내가 되어버린 민망함과 명구스러움에 나는 애꿎은식에만 들여다보았다. 근 30분이 지나서야 아내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아내는 증기의 난간을 잡고 한 손으로는 흐를 듯 찬란한 흰빛의 긴 실크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올리며 한 단씩 천천히 내려왔다. 게다가 마치 보이지 않는 객석을 향하듯 시선을 멀리 두고 부르는 노래라니 한참 후에야 나는 그것이 라보엠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내가 음대 성악가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졸업 연주회를 끝으로 한 번도 자신의 무대를 가져보지 못한 아내가 자신의 모습에 취해 어두운 층계참에서 잊어버렸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내키지 않은 일을 거부할 때마다 언제나 내가 아내에게 협박용으로 내뱉는 치통을 앓을 예정이 실제로 발동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원래 풍치기가 있는 왼쪽 어금니가 지럭지럭 통증의 신호를 보내왔다. 아내가 흰 드레스 위에 입고 온 캐시미어 반코트를 걸치자 에그 이 쇠덕석 같은 걸 왜 입니? 하며 조용히 자신의 모피 코트를 입혀주고 허전한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줄 즈음에는 욱신욱신 쑤셔대는 아픔이 머리 쪽으로 솟구치려 하고 있었다. 승우 오빠 넥타이가 칙칙해서 못 쓰겠네? 하며 조용히 동서의 붉은빛 넥타이로 바꿔주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을 때 역시 함께 허리를 굽히고 볼이 좁고 뾰족한 남의 구두에 발을 집어넣느라 낑낑대는 아내의 텅 빈 위장에서 들리는 쪼르륵 소리가 맹렬하고 커다랗게 귀전을 때리고 나는 그의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내의 다급한 물음도 들리지 않을 만큼 턱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이 극심해졌던 것이다. 독립선언. 마흔이라는 나이를 코앞에 둔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게 마련인 인생의 중간 결산 내지 점검 시기에 다다른 우리 사이에서 그것은 독립선언이라고 일컬어지곤 했다. 자유로움과 거칠 것 없는 삶에 대한 막연한 선망, 자기 자신과 생활이 조금은 달라지고 싶다는 욕구, 새로운 생활의 충동적인 열정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그러한 것을 위한 노력에도 방법의 모색에도 게으른 자신에 대한 비아냥거림과 냉소가 뒤섞인 복잡한 감성으로 여자라는 생리적 요건, 인습의 요구, 아내 노릇, 주부 노릇, 발전도 눈에 뜨이는 변화도 없는 나날의 생활에 항상 뭔가 억울해하며 자기 성장은커녕 생명활동조차 정지된 듯한 위기감을 느낄 때 나는 무엇인가, 나의 생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따위 존재론적 해위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문득 아 독립선언을 해버릴까 보다라고 감히 저지르지도 못할 단식을 내뱉곤 하는 것이다. 확실히 중년이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래서 일시에 심신이 새로워지는 충격요법이 요구되는 때인 모양이다. 8월 말 늦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려대는 한낮임에도 한빛의 모임은 시끌벅적했다. 고작 6-7명 참석하기 예사였던 모임에 회원 12명이 거의 다 나와 경양식집 가람의 한 귀퉁이를 점령하고 앉았으니 그럴 법도 했다. 대체로 바쁘다거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핑계를 대며 날이 갈수록 발길이 떠매지던 윤자 해경 숙희들까지 나오게 한 것은 필히 연락책인 성숙이의 공로로 돌려야 할 것이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1시 경양십집 가람으로 북박여진 모임이었지만 출석률이 시원치 않은 터라 매번 성숙이가 전화 연락을 막고 있었다. 전화 끝에 지나가는 말처럼 민주의 독립선언권을 흘렸더니 내내 이불 빨래를 해야 된다거나 손님이 올 예정이라 못 나갈 듯하다고 시큰둥하게 대꾸하던 친구들이 단박 놀랄 만한 반응을 보이더라고 성숙은 혀를 낼름 내밀며 말했다. 예, 나이 들수록 그 찝찝한 호기심은 더 기승을 떠는 거 있지. 하긴 나머지 불구경이 그렇게 재미있는 거라며 나는 안전지대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항상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약국을 하는 선사는
급한 용무로 오후 3시까지 문을 닫는다는 쪽지를 붙이고 나왔다고 했고 잡지사 기자인 영진이는 필자 만난다는 구실을 대었다고 킬킬거렸다. 민주가 드디어 독립선언을 했대. 그게 무슨 말이니? 쩍 하면 입맛이라고 말 그대로 독립선언. 즉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와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이혼선언 아니겠어? 그 말 한마디의 위력으로 해원선언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민주는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열두사도의 회동은 실패했어.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시며 은자가 영탄소로 내뱉었다. 열두사도, 고등학교 동기 동창 중에서 비교적 친분이 두터웠던 우리가 월 1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된 것은 막내 아이까지 겨우 유치원에 넣은 다음인 선호의 전부터였다. 결혼과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살림하랴 아이 낳으랴 생활기반 잡으랴 근금절약 알뜰집으로 10년 남짓 보낸 뒤 외출 때마다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내 집 열쇠 마련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외출복도 두어 벌쯤 장만한 형편이 되어 비로소 앞뒤 좌우를 둘러보며 잊었던 옛 친구들을 찾아볼 여유가 생겼던 거였다. 적당히 살림때 붓고 중년살이 오르기 시작한 모습으로 그러나 마음만은 여전히 말보다 웃음이 많았던 소녀 시절인 채로 만난 우리들은 애초 모임을 주동한 목사 부인이 된 인성이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를 귀에 젖도록 들어온 미션계 여고 출신들답게 한빛회라는 명칭에 이의를 달 까닭이 없었다. 인생살이의 어려움이나 쓸쓸함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는 나이에 이르러 친구 역시 귀중한 재산이요 쉬 얻지 못한 위안과 힘이라고 기왕의 맺은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자는 것이 모임의 뜻이었다. 그러니 할 일 없이 잡담이나 하고 헤어지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고 토론하는 교양 독서회로 하되 인성의 주도로 성경 공부도 하고 식사대와 차값을 아껴 기금을 모아 장래 모교에 장학회쯤 하나 만들어도 좋고 우선은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서 무언가 사회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최초의 의도는 거창하고 갸륵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처음의 청사진이었을 뿐이었다. 뜻있고 보람있는 또한 사회적으로도 명분이 서는 일에 자신의 힘과 시간을 나누고 싶었으나 가정에서 항상 대기조로 존재하는 주부로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닌 일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낸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모두 대학 졸업의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야에 종사하기에는 전문성이 모자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가정 밖의 일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힘과 정신을 쏟는 데 길들여져 있지 않았다. 10년 세월이 우리의 의식을 내 가정과 그것에 연결된 자잘한 친척관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의 좁은 울타리 안에 철저히 가두어버린 것이다. 1년이 채 안 되어 인성이가 선교 이민을 떠나는 바람에 성경 공부도 중단되고 때문에 우리는 발이만 거창한 채 용두삼이 꼴이 되어버린 한빛의 모임에 대한 자조를 13명의 회원 중에서 일찍 손을 뗀 인성이를 가롯 유다로 나머지 12명을 열두사도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내곤 했다. 모임 명칭을 굳이 무언가 목적이 대단한 듯한 한빛으로 할 게 뭐냐 차라리 토요회 따위 평범한 이름으로 고치고 서로 얼굴이나 보는 가벼운 모임으로 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명실공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월 1회의 외출이 되어버렸다.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안타까움이 없다면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카프카 소설의 한 주인공인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벌레로 변신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른 예수님의 행적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등의 토론보다는 남편과 아이들, 시댁 식구 얘기, 아파트 매매 현황에서부터 백화점 재고 정리, 세일 등에 이르는 각종 생활 정보, 정계, 재계, 연예계 인사들의 뒷이야기, 친구들 가정사의 숨은 문제들이 훨씬 흥미있고 활기띤 화제가 되곤 했다. 유행하는 옷을 찾아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을 해도 그 질고 투박해진 손은 감출 수 없듯 마음껏 허리띠 풀고 앉아 있는 대로 삼키고 쏟아내곤 하여 가람을 났을 즈음 종래 밝은 햇빛 아래 화장이 지워진 얼굴의 주름살과 김이 듬성듬성 돋아나는 흰 머리칼들을 서로 발견하고는 얼마쯤 처연하고 쓸쓸한 기분이 되어 헤어지는 것이다. 아직 마음 정리도 안 되었을 텐데 친구들 앞에 나타나고 싶겠어? 여자는 아무리 자신이 원한 이혼일 경우에도 일단 법적으로 성립되고 나면 패배감을 느낀다던데 하여튼 용기가 좋아. 이 나이에 이혼을 생각하다니 여자 나이 마흔이면 지나가던 개도 안 돌아본다는데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혼을 또 다른 예속 상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니 결혼은 한 번만으로 좋게. 민주는 이제야 자유와 해방을 쟁취한 거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원수처럼 어르렁대며 한 집에서 살 게 뭐 있어? 솔직히 말해 원수처럼 산 건 아니지 뭐. 제 몸은 고달파도 무능한 남편을 금간 사기 그릇 위하듯 하더라. 난 사실 걔가 이혼했다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그건 모르는 소리야. 민주 걔가 워낙 야무져서 속 썩는 거 내색 안 해서 그렇지 오죽 골맞겠어? 생각해봐. 10년을 하루같이 뜬구름 잡고 알근 달로 마누라한테 얹혀 사는 판인데 난 오히려 여태껏 민주가 참고 산 게 이상해. 세상살이라는 게 참. 민주 남편 말이야. 인물 좋고 매너 좋고 기분파였는데 이런 끝을 보려고 약을 몇 번씩 먹었나? 우리는 모두 민주의 연애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중소도시 운수회사 사장을 아버지로 둔 민주 남편은 유학기를 떠나려는 민주를 잡기 위해 두 번이나 약을 먹고 자살극을 벌였다. 결국 민주는 티파니 커팅의 다이아 반지를 받고 등이 80개나 된다는 대저택으로 시집을 갔다. 물론 사랑과 부에 대한 우리들의 선망과 질시도 한 몸에 받으며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운수회사가 나무 손에 넘어가고 집이 차압당하는 등 불운이 잇따랐다. 거기에는 사업을 벌인다고 허황하게 돈을 뽑아 날린 민주 남편도 단단히 한몫했다고 했다. 결국 민주는 친척 언니와 동업으로 작은 양품점을 내어 가게에 딸린 단칸방에서 아이들 셋을 기르며 생활을 해오던 터였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았다니? 남편은 돈이 없어도 시댁은 아직 시골에 부동산이 꽤 있다던데 아이들은 누가 맞는데? 민주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래? 그중 민주와 가깝고 독립선언 소식도 직접 들었다는 성숙에게로 질문이 쏟아졌다. 글쎄 구체적인 건 몰라. 만나지도 못했고 달포 전인가 양품점으로 전화를 했었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영 침울한 기색이야. 무슨 일 있느냐고 물으니 대뜸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못 견디겠어. 이참에 독립선언 해버렸어 하는 거야. 내가 그만 뻥해졌지.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되물으니 별반 대꾸도 없이 나가볼 때가 있으니 전화 끊자고 하더라. 그리고 엊그제 양품점에 전화했더니 엉뚱한 데가 나와 번호가 바뀐 거야. 하지만 아이들 생각을 해보아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비행 청소년의 70%가 결손가정 아이들이란 통계도 나와 있어. 우리나라 가족법이 얼마나 여자한테 불리한지 알아? 위자료라야 기껏해야 재산의 20%밖에 못 받아. 친권은 물론 아버지한테 있고 여자 혼자만 빈몸으로 떨어져 나가라는 거야. 여자는 그저 집안을 위한 소모품일 뿐이라는 의식이 지배하고 화제는 민주의 이용권, 나아가 여성의 인권주의에서 맴돌며 갈수록 싱싱하고 풍성해졌다. 민주가 나타난 것은 스테이크 접시를 말끔히 비우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였다. 누구의 눈에도 막 부엌에서 고무장갑 벗어놓고 나온 듯 보이는 후줄근한 차림의 민주는 우리가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온 말과 표정을 채 짓기도 전에 활짝 웃으며 말했다. 혹시나 하고 왔는데 역시나구나. 니들 엉덩이 무거운 건 알아줘야 해. 빤히 보이는 데서 모더니 얼마나 애가 타는지. 점심때라 손님이 좀 밀려야지. 참, 나 요 앞에 분식집 냈어. 말이 좋아 동업이지 영 신경 쓰이고 치사한 일이 많아 못해 먹겠어. 그래서 양품점 그만두고 독립선언 해버렸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장사를 해보자고. 애들 아빠는 주방장 노릇하고 나는 카운터야. 하지만 온갖 잡일이 다 내 몫이지 뭐. 다음부터는 우리 식당에서 모이자. 서비스 잘할게. 매상 좀 올려줘. 서정시대. 채 물려가지 않은 어둠과 새벽의 여명이 뒤섞여 방 안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떠오르는 듯 보였다. 근래 들어 새벽잠이 없어진 인철 씨는 5시만 되면 누가 흔들어 깨우기라도 하듯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스산하게 돌아눕던 것이 꿈결이었는지 아니면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던 때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인철 씨는 완전히 잠이 깬 뒤에도 귀를 열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소쩍새 소리를 들으려는 것이었다. 갱년기를 겪느라 안 쑤시고 안 저린 데가 없다는 아내는 잠귀가 밝았다. 휴일인데 좀 더 누워 있으라고 새벽잠이 없어진 걸 보니 당신도 이제 늙었나 보다고 몇 마디 웅얼거리고는 돌아 누웠다. 새벽밥을 짓지 않아도 되는 모처럼의 휴일이니 달고 느긋한 잠을 회방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다. 한참을 기다려도 소쩍새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집 뒤편 언덕에 자리 잡은 전투경찰대에서 아침 훈련을 하는 듯 아웃 아우악 하는 기승과 비명 같은 구령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인철 씨는 혀를 차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새 어둠은 완전히 벗겨졌지만 먼 하늘가에는 동틀 무렵의 붉은 기운이 서러지지 않고 있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조금 멀리에는 고층 아파트가 인철 씨의 동네에는 고만고만한 집들이 빼곡 들어차 있을 뿐 소쩍새가 깃들만한 산이나 숲은 없었다. 성긴 갈나무와 잡초뿐인 야산도 집터를 닦노라 벌겋게 속살을 보이며 반나마 깎아 뭉개지는 중이었다. 세월이 바뀌고 시절이 하수상하니 철새도 갈 곳을 잊어 텃새가 되어 인가의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 것일까. 까마득히 오래선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일지 춘심을 자교야 알야마는이라는 예시를 배운 적이 있고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자교란 소쩍새를 뜻한다는 것, 옛날 중국 청나라 망제의 죽은 넋이 깃들었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
그 새의 입속이 핏빛으로 붉기 때문에 예로부터 문인들의 글에 밤새 피를 토하며 운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애용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인철 씨는 이제껏 그 애원 절통 지극하다는 울음에 귀 기울여 본 기억이 없었다. 자연을 접할 수 없는 도시 생활이기도 했지만 그를 심신의 여유 없이 바삐 살았던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봄 들어 새삼 귓가를 어지럽히는 소쩍새 울음소리라니 그 소리에 연상되는 애틋한 사연도 없건만 한없이 적막하고 가슴 아프지 않았던가. 나의 탓인가 늙어간다는 자각이 펄펄한 길을 꺾고 소년 시절의 지기와 감상벽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살아온 반생의 경험이 만사 크게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다는 이른바 새옹지마의 지혜를 가르치지만 문득문득 가슴을 후비는 우수, 비애라는 내부의 적은 다스리기 어려웠다. 문학적 감수성도 보잘것없고 문학의 뜻을 두어 본 적도 없었건만 문득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짝사랑의 열병을 앓던 시절 절절한 그리움으로 혼자 엎조리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는 식구가 망각 속에서 떠오르고 대학 교양 영어책에 실려있던 영시의 젊은 날 함부로 쏘아버린 화살을 찾아 풀숲을 헤맨다라는 구절이 느닷없이 튀어나와 쓸쓸해지기도 했다. 근망증이 심해져 근사의 일은 깜빡깜빡 잊기 일쑤인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던 옛날의 시와 노래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건 무슨 연유일까? 그것은 비단 인철 씨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듯 50 나이를 밑자리에 깐 그의 고교 동창 모임에서 허물없는 술자리와 흘려간 노래에 젖어들던 친구들 중 몇몇은 왕년의 연애시들을 줄줄 읊어대며 고전적 스타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도 사춘기라거니 로맨스 그레이라거니 말했었다. 그러자 한 친구가 고개를 저었다. 나라의 새싹으로 자라나 화약고를 거쳐 질풍노도를 겪고 산문의 시대를 마감하여 드디어 서정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서정시대, 다분히 통속적 의미를 풍기는 사축이나 로맨스 그레이보다 얼마나 격이 있는 말인가. 서정시대가 지나면 웅원하고 도도한 서사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세상만사 보고 듣고 겪는 일 모두가 일말의 가슴 아픔과 연민을 깔고 다오는 것이 나의 탓이라고도 하지만 사람 일생의 내면적 변화란 그리 갑작스러운 것은 아닌 것이었다. 풍상에 바위가 달아가듯 변화라기보다 풍화라는 것이 맞는 말일 게다. 맨손 세조와 줄넘기를 마치고도 소쩍새 울음에서 비롯된 상념으로 우두커니 마당가에 앉아있던 인철 씨가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벌써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노는 입에 연불이라는데 마당의 잡초나 뽑아주지 그랬어요? 아내의 말에 그는 지금은 꽃이 아니어도 좋아라 라는 구절을 떠올리며 꽃이나 풀을 굳이 가려서 뭐하느냐고 조금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한 그릇 후딱 비운 대학생 아들은 알록달록한 잠바를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는 건들대며 나갔다. 등산을 간다는 것이다. 도서관에 간다는 고교 2학년 딸은 화장실에서 헤어드라이 소리를 30분이나 웽웽대더니 앞머리를 닭볕을처럼 세우고 나와 자존심 좀 세웠지요? 라고 배시시 웃었다. 아이들이 빠져나간 집은 삽시간에 물속처럼 조용해졌다. 그는 신문을 들고 거실 의자에 앉았다. 아내는 엎드려 마룻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다. 인철 씨의 눈이 아내의 희끗희끗 센 머리와 딸이 입다가 작아서 아내의 사지가 되어버린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분홍빛 낡은 줄리닝,
그리고 허옇게 굳은 살 박힌 맨발에 사례로 가닿았다. 누구의 시였더라.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아선 아내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것이었는데, 사철 밟아선 아내, 더욱이 예쁠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아내의 삶이란 얼마나 고달프고 눈물겨운 것이랴. 생각나지 않는 시의 제목을 아내에게 물으려던 인철 씨는 말머리를 잇고 귀를 크게 열었다. 집을 향해 가까워지는 소쩍새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아내가 걸레를 던지고 벌떡 일어났다. 쓰레기차가 이제야 오네. 여보, 쓰레기통 좀 골목 밖으로 내다 놔줘요. 저쪽 산동네부터 돌아오느라 매일 이렇게 늦어. 전에는 서양 음악을 틀어주더니 지난달부터는 새 울음소리로 바뀌었어. 처음엔 진짜 소쩍새가 우는 줄 알고 깜빡 속았지 뭐요. 40세. 쌓아놓은 이삿짐으로 발디딜 틈 없이 어수선한 집을 빠져나오며 환란한 동동걸음을 쳤다. 결혼생활 10수년에 셀 수 없이 이사를 해온 터이면서도 이사를 앞둔 마음은 어수선하고 허둥대기 마련이었다. 짐은 거의 쌓아놓았고 나머지는 이삿짐 센터에서 맡아서 할 일뿐이라고는 해도 이사 전날의 외출은 내키지 않았다. 아파트 출입문을 막 나서던 환란은 뭔가 눈길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급한 걸음을 멈추었다. 1층 출입문 밖에 빈 백사 접시와 술잔들을 얹은 조그만 소반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비록 밖에 놓은 물건이긴 하지만 흠집 하나 없이 깨끗이 닦인 그릇의 모양이나 차림새가 버린 물건이 아닌 격식을 갖춘 재기 같다는 섬뜩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볼일을 마치고 아예 저녁 창거리까지 사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 환란은 아파트 출입구에 낮에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근조등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근조등이나 사사밥이 놓인 집 앞을 지나가지도 못하던 어린 시절의 무서움은 없었지만 근조등을 보는 마음은 언제나 다름없이 놀랍고 서늘하기 마련이었다. 어릴 때의 맹목적인 공포가 삶의 무상감이나 적막감 따위로 빛깔과 무게를 달리하며 가슴을 스치는 것이다. 통로를 함께 쓰는 서른 집 중의 누군가 세상을 뜬 것일 게다. 승강기를 함께 타며 낯을 익힌 사람일지도 몰랐다. 어느 집에서 상을 당하셨나요? 마침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경비원에게 물었다. 5층 민시댁 아주머니예요. 지병도 없고 멀쩡하시던 양반이 심장마비래요. 이제 겨우 50살이라는데 참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았달게 못되지 뭡니까? 환란은 경비원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바로 엊그제 아파트 앞에서 보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화사한 진달래빛 스웨터를 입고 아파트 화단을 둘러보며 이젠 정말 봄이라거니 올봄엔 쑥을 뜯어 쑥떡을 해 먹어야겠느니 하는 인사말을 나누지 않았던가. 죽음을 접할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친근함과 낯설음이란 이율배반적인 감정이다. 죽음이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낯설고 도련한 정서적 파상을 일으키며 새삼 나 자신도 어느 날엔가 이처럼 죽어가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겨우 50살이라던 경비원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끼며 환란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떠올렸다. 40살. 고작 10년 세월 건너 그 여자는 세상을 버렸다. 노력하지 않아도 느는 건 나이뿐이라는 말처럼 자신도 10년 후면 50살이 된다. 그리고 50살에도 사람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봄빛이 좋아 화사한 분홍빛 스웨트를 찾아 입었다고 수줍게 웃던 그 여자는 자신의 죽음을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는 사실, 어제와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리라는 의심 없는 인생의 어느 갈피엔가 숨어있는 복병에 환란은 엄청난 배반감을 느꼈다. 40살이 되기까지 멀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들어 겪었지만 산 사람에게 죽음이란 아무래도 관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까. 10년 세월이란 무엇인가. 환란은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았다. 걸음마를 배우고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자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고 단칸 셋방에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조금씩 아파트 평수를 늘려온 것이 가시적인 성과고 변화였다. 숨가쁘게 살아온 생활의 이면에 자잘한 근심과 기쁨과 갈등, 다툼과 화해로 엮어진 세월이기도 했다. 생활에는 마이너스가 없다는 자기 위안으로 불만과 쓰라림을 사귀며 그런대로 자족하며 살아왔다. 인생에 있어 손익 계산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저녁 밥상 머리에서 환란은 말했다. 5층 아주머니가 벼랑간 돌아가셨단다. 이제 겨우 50살인데. 그래요? 아이들이 심심하게 받았다. 10대의 문턱에 막 들어선 아이들에게 50살이란 실감할 수 없이 먼 나이인 것이다. 남편이 안 됐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저녁 설거지를 하며 환란은 자꾸 부엌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상객인 듯한 사람들이 몇몇씩 무리지어 자동차에서 내리고 탔다. 단지 분주하고 번잡스러운 분위기일 뿐 망자의 저승길 밝힌다는 고거의 습속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게 되는 것일까. 밥 먹고 잠자고 부지런히 재산을 늘리고 자잘한 근심과 기쁨으로 때로는 막연한 권태와 회의로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은 나날이 어느 순간 가던 길이 뚝 끊기듯 중단되는 것. 아이들의 성적 지수에 따라 자신의 기분과 의욕이 달라지고 도시락 걱정, 끼니 때의 반찬 걱정, 아파트 평수를 늘릴 궁리, 10원 지출도 빼지 않고 꼼꼼히 10여 년을 써온 가계부,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 따위 현실을 지배하고 드러내는 갖가지 것들이 덧없는 꿈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장자는 나비의 꿈을 얘기했던가. 이것이 나인가. 환란은 낯선 눈길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김환란 박사를 본받으라는 바람에서 환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김환란 박사는 부모 세대의 여성으로서 당당히 선 성각자의 표상이었을 것이다. 환란 자신은 어떠했던가. 능력과 분수 이상의 욕망과 욕심에 괴로워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아왔지만 먼 세월 저쪽 푸르렀던 날들, 그녀에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 결혼 혼수로 남들과 달리 화장대 대신 책상을 해오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 행복에 대한 우리의 권리, 우리는 인생에서 최상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자존심 따위의 글들을 열심히 옮겨 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가파르게 살아오는 생활 속에서 흐르는 물살에 모난 바위가 달아지듯 사가들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은 욕망과 능력의 구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러한 형태로 살 수밖에 없으리라는 자신의 기질, 성질, 욕망의 크기를 알 만큼 철들게 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그녀가 벽에 써붙인 메가드 기도문의 한 구절이었다.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앞날이 보였다. 인생의 갈피갈피에 얼마나 느닷없고 예상할 수 없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가 앞을 막고 뒤통수를 치는가를 알기에
인생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는 만족감은 없었지만 감사하고 겸손하려 했었다. 나는 죽어 원귀는 안 될 거야 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스스로 원과 한은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나날들이 인생의 전부일까?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것이 이러한 생이었던가? 자신에게 있어 미래란 이제 끝없이 뻗어 있는 길은 아니었다. 이미 100년 전 버지니아 울프는 여자가 자신의 일을 하려면 자기만의 방과 연수입 500파운드는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왜 갑자기 까마득히 잊고 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걸까? 자신의 방은커녕 혼수로 해온 책상마저도 아이들 차지가 된 지 오래지 않았나. 짐을 마저 싸지 않고 뭘 해? 밤새울 작정인가? 남편의 빈잔에 환란이 문득 말했다.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구들 다 나가면 방 3개, 30평이 모두 당신 차지 아닌가? 물론 그랬다. 식구들이 서둘러 나가고 나면 방셋이 텅 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치우고 쓸고 닦아야 하는 일거리로서의 것이지 그녀가 생각하고 어지르고 꿈꿀 수 있는 방은 아니었다. 잔금 받은 거야. 잘 간수하라고. 남편이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집을 팔고 받은 잔금이었다. 내일 아침 새로 이사가는 집의 주인에게 건네줘야 할 돈이기도 했다. 5천만 원. 큰돈 관리는 남편이 하는 터라 환란으로서는 만져보기 어려운 거금이었다. 봉투를 열어 확인하고 핸드백에 넣다가 꺼내 내일 입을 옷 속주머니 깊이 넣었다. 자신의 건망증이 두려워 다시 꺼냈다.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라 후루룩 가슴이 떨렸다. 이 돈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걸어나간다면 통속적인 비유로 아마 운명이 바뀌는 게 될 테지. 흐르는 물살처럼 떠밀려온 듯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새로운 생을 살아본다는 것은 얼마나 통쾌한 일일까.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야 천만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환란은 단지 그 돈을 둘 곳이 마땅찮아 망설이는 양 천장 서랍에 넣었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떨리는 손으로 세워보곤 했다. 내 편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가을은 우리를 종종 사념에 빠뜨립니다. 왠지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반문해 보기도 하며 때로는 늙어간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며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오정희 작가의 가을 여자 속 짧은 이야기들은 이런 우리들의 쓸쓸한 가을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